LG전자가 중동에 전쟁기지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네, LG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 계약을 추진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역 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법인을 통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나온 지난해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 본부인 LG ESQ를 신설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LG ESQ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의 경제 중심지를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LG전자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와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관할 법인들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요. 해당 오피스는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는 생산 공장만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자, 사우디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법인도 지금 설치가 안돼 있었는데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사우디에서 자국의 지역 본부를 두지 않은 회사와는 2024년 올해죠. 2024년부터 사업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영향이 강하게 네, 작용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진 않았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21년 자국 내에 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에는 국가 사업을 수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로이터통신은 LG가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 지역 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시 LG전자 측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사우디 재무부가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에 지역 본부를 설치할 경우 30년간 세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 LG전자의 이번 사우디 지역 본부 법인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크군요. 네, 해당 안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세의 완전 면제가 포함됐는데요.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우디에 자리 잡은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에 대한 세금 면제 패키지에 지역 법인의 소득세, 그리고 30년간 해당 법인의 승인된 활동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0%가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본부를 사우디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세금 면제 패키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이 세금 혜택이 크네요. 30년간 법인세와 원천징수세까지 면제에다가 다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에 지금 법인을 설립하게 된 건데, 다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인 신설이 되면서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최첨단 미래형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조주한 LG전자 사장 역시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을 지난해부터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네옴시티 전시관을 방문했 조주한 LG전자 사장은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앞세워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 TV, IT는 물론 모빌리티, 로봇, 에어 솔루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LG ESQ 법인을 통해서 사우디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리야드의 중앙 지역 관할 법인을 총괄하는 본부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화지역 사업을 관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인 B2B 사업 중심의 사업 본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LG전자가 이제 중동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사우디에 전진기지를 설립했다는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